궁금한 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3대 얼마 치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치, 500 이상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우리 관장님은 한 3대 몇 정도 치십니까? 제가 운동 한참 했을 때 계산해 보면 540 정도 쳤을 거야, 540이요? 근데 뭐 헬스 트레이너로 어떻게 가신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로? 예. 제가 처음에는 그런 뭐 개그맨이나 뭐 배우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군대에서 좀 크게 좀 다쳤어요, 허리를.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다치고, 재활 겸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같이 운동한 형님들이 이제 체육관 한번 해볼래? 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본격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보디빌더 선수들하고 이제 체육관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늘이 모습만 봐서 그런데 원래는 어느 정도였어요, 몸이? 몸이요? 민경훈 씨보다도 좀 말랐어요. 진짜요? 네. 군대에 있을 때몇 킬로예요, 지금? 제가 한 60, 한7 나갈 것 같아요. 너 67이야? 와. 야, 이제 나랑 비슷하겠다, 이제. 그렇지. 나랑 비슷하다. 60 얼마 안 남았나? 민경훈 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랐어요. 더 말랐었어요? 왜냐면 손목 발목이 되게 얇거든요. 네, 되게 얇은데 운동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키운 거예요. 그럼 다뭐 약간 마른 몸인 경우나 뭐 통통한 용마력거나 이게 다 다른 거죠? 김수 씨는 좀 운동을 해야 되는 몸이죠? 운동을 어디서 하고 온줄 알았어, 처음에. 그 정도예요, 몸이? 김숙 씨 같은 경우는 만약 대회를 비교한다면 남자 피지크 선수로 가는 게 제일 맞고. 나가도 남자부 대회. 남자로 가? 남자로 가? 그냥 잡으면 되고. 바로 자세 잡으면 되고. 김경호 씨는 옷이 두 벌 필요해요. 비키니 나가야 되니까. 비키니 라인 쪽으로 해서. 쿨가이 대회라든지. 슬림하게 해가지고. 슬림하게 우리 비키니. 반대로 남자부 대회, 여자부 대회 어울리는 그런. 그리고 민경 씨는 사실 제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어깨는 좀 솔직히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깨. 너무 좁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어깨가 좁은 거 좁다라는 얘기는 많이 안 들어봐요. 얼굴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항상 여기 라인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는데 작아 보이지 않으면 그거예요. 그럼 이거 어깨 넓히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려요? 양관장님한테 하면? 보통 정말 멋있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6개월 정도 걸리고. 6개월요? 댁이 어디시죠? 저 금호동 쪽이요. 금호동? 맞아. 협상 들어서 들어오는 거야. 작아져, 작아. 예.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 작아면 아니, 작아는 왜 그런 거야? 작아지 그거 월세 그거 왜 그런 거야? 작아는 왜 그런 거야? 무심결에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따라 수강료가 달라지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 민경훈 씨 가르쳐주고 싶은 그 어깨 운동을 간단하게 한번 모델이 되고. 여기서? 그럴까요? 예. 팔굽혀펴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이 상태에서 발을 좀더 앞으로 쭉 와보세요. 엉덩이 올리고. 이렇게요? 그렇죠. 네. 너무 숙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뭐 이마가 여기 단다고 생각해 내려가보세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 오,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힘들어. 쉽지 않다. 자, 올라오세요. 와. 우와. 호조심해. 그냥 팔굽혀펴기보다 준비. 몇 배 힘들겠다. 어우, 야, 이거. 그렇죠. 우와. 네. 어우, 야, 이거. 어우, 그렇죠. 우와. 네. 다시. 우와. 다시 네. 이제 두 개 했어. 야, 여기 4개지. 이게 우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힘들어. 우와! 아, 진짜 힘들어? 예. 힘들어. 아니, 이거 팔굽혀펴기랑 달라. 너무 힘들어. 여기 어깨대로 하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제대로 한번 자세 한번 잡아주세요. 자세는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볍게 하신다. 이렇게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아니라 어깨로 미는 거야. 어깨로. 턴돌이 가자. 턴돌이. 이걸 하라고요? 아니. 우리 스쿼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였었는데 요거를 약간 스쿼트 하면서 차. 차. 야. 차. 가는 이유가 이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스쿼트가 보통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허벅지 운동을. 근데 차면서 엉덩이하고 허리 쪽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자,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뺀다고 생각하고 내려 앉아서 일어나면 뒤로 발로 차. 쇼. 그렇죠. 우두둑 하는데. 쇼. 뭐야, 소리가. 저 똥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안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가 닫혀 있는 거거든. 아. 차줘야 되는데 접어버리잖아요. 아, 접지 그죠?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약간 구부린 상태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형들이 잘한 것 같은데, 의외로. 경훈이 아직도 얼굴이 안 돌아왔어, 지금.
쉿 안 하다가 하니까 와 재밌다. 괜찮죠? 재밌다. 아 근데 요즘 소문에 방송만 하신다고 무게를 안 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소문 맞습니다. 아, 아니 팩트군요. 아, 팩트였어. 아 팩트네. 아, 소문이 아니었구나. 네, 소문이 아니야. 아니 난 딴 거보다 그거 보면서 같이 계신 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들이 나 그리고 너무 먹어. 와 진짜 리얼로 드시는 거. 네. 거. 뭐 리얼로. 과장님 어떻게 드시는 줄 알아요? 와 진짜 잘 고기를 한 판에 하잖아요. 우리 자르잖아. 안 자르고 집게로 하나를 다 먹어요. 삼겹살 한 줄을? 덩어리째 그냥 드세요. 덩어리째로 먹는다고? 덩어리째로 먹어. 목살 한 덩어리를 어떻게 먹어? 아 진짜? 네,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저한테 한번 양보하시죠. 와 이 걸베기. 근조지이다 보니까 근고기 같은 거 먹습니다. 아 그거 젓가락 안 쓰죠. 그냥 집게로. 구운 대로 그냥 그대로 넣어.